안녕하세요. 저는 주석훈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19살이 됐고요.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저는 지금 청아예고에 다니고 있고요. 피아노 전공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대고요. 저는 올해 26이고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고요. 또 뭐가 있을까? 키는 85고요. 몸무게는 저는 뭐 떡볶이도 좋아하고요. 여동생이 한 명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아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 동생 석경이 입시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또 로나랑 데이트도 간간히 하고 있고요. 언젠간 파스타를 좀 꼭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파스타 집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일단 씻죠. 내일 뭐 할 거를 준비한다던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조금 하다가 TV도 가끔 보고 그리고 잠에 듭니다. 많이는 안 웃는 것 같은데 최근 이제 로나랑 데이트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니까 즐거우니까 뭐 로나가 가끔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예. 그때 가장 크게 웃었던 것 같고 뭐 저희 둘은 데이트를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다가 너무 재밌는 신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과 유동적인 움직임에 의해 촬영한 신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크게 웃었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웃었을 정도로 재미있었고 근데 그 신이 어떤 건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큰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기대해 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괜찮아요. 사람. 로나를 제일 아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닐까 싶고요. 또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을 가장 아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거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예. 글쎄요. 저는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모범생이고 피아노도 잘 치고 이랬어야 돼가지고 딱히 즐거웠던 건 없던 것 같은데 딱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로나를 만나면서 많이 변화되고 재미있었던 추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로나랑 관련이 있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기숙사를 살았거든요. 6명이 2층 침대에 정말 따닥따닥 다 붙어 있었어요. 2층 침대에서 빨리 밥 먹으러 가려고 막 뛰어내리다 다리 다친 애들도 있고 막 별일이 다 있었죠. 일단 피아노를 좋아하니까 피아노 칠 때도 가장 나다워지는 것 같고 또 로나랑 데이트를 하거나 같이 있을 때도 가장 저다운 모습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 저다워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랑 중학교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입시도 관심이 있고요. 또 로나네. 근데 뭐 이제 로나도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돕고 있습니다. 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연기적인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것도 보여드려야 될 것도 연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많이 성장하고 재밌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그 로나를 만나면서 삶의 축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어땠을까. 주변 친구들한테도 잘해주고 엄마 아빠한테도 조금 아빠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도 효도도 좀 더 잘하고
친구들 잘 사귀고 학교 생활도 조금 더 재밌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미래로 좀 향하고 싶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하루하루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쌓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제 동생 석경이도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는 뭐 감옥 가 있긴 한데 저기 뭐 제 여자친구 로나를 해쳐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도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로나랑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의 가장 큰 꿈은 원대한 꿈을 갖고 내가 큰 막 배우, 명배우, 막 톱스타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그냥 지금처럼 하루하루 되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대중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저 친구 열심히 하는구나, 괜찮은 친구구나 라고 느껴질 때쯤, 그때쯤이 가장 좋은 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꿈이에요. 예, 지금까지 저는 주석훈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시즌 펜트하우스 3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랑 로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들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영대였고요. 마리끌레르 7월호 촬영 현장에 와 있거든요. 열심히 촬영하고 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마리끌레르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